얼마나 중국 그 일반 사람들의 이 불만과 불안이 크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대도시에서 보도는 안 됐지만 최초로 그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80%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인데 그게 뭐 20% 가격이 하락했다. 대도시는 더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물론 공산당이 무섭고 정부가 무섭지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중국의 지금 민심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굉장히 흉흉하고 아마도 공산당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 네. 이렇게 중요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제 오늘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네. 경제가 그러면 이대로 놔둬도 이 위험을 잘 그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좀 네. 예, 의견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서방 경제학자들이 가장 잘 비유하는 얘기가 달리는 자전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전거를 보면 자전거는 속도를 늦추면은 넘어집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뭐 두발 자전거만은 아니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이 두발 자전거는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제 넘어질 수밖에 그쵸. 없는데 그 말은 속도를 멈추면은 이제 경제가 큰일이 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 큰 힘을 가지고 떠받쳐온 경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말 그대로 이 달리던 자전거가 속도가 늦춰지고 넘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자전거가 아니고 달리던 자전거인데요. 자전거도 천천히 가다가 넘어지면 덜 다치는데 세게 달리다가 넘어지면 이게 크게 다칩니다. 그렇죠. 요즘 자전거 많이 타셔서 사고도 많이 나서 그 보험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자전거 가 달릴 때 넘어진다. 이거는 이제 상상하기도 싫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 중국 경제가 그렇게 고성장을 지난 20년간 계속 하다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이건 대형 사고라고 말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래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성장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게 뭐냐면 구조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지나가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2019년에 이제 부동산 구조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큰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2020년에.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그 지방 공기업 숫자를 셀 수도 없다는 중앙정부 공기업이 아니라 지방 성단위에 밑에 있는 공기업이 다 파산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그걸 막았고 이 구조조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없어지거나 부동산 GDP가 내려가서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더라도 몇 년간 감수하더라도 더 그 지속적인 나중에 성장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걸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사태는 그 모든 거를 이제 못하게 만드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 사실은 그 구조조정을 못했던 결과가 지금의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가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시장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돈을 대출을 하건 자기 저축을 끌어다 쓰건 새 집을 사줘야 되는데요. 아까 그런 건설업자들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꾸준히 사줘야지 이게 모든 문제가 시장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데 아무도 지금 집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올해만 20% 아까 아파트 값 평균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살 사람은 아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살 실수요자건 투기 목적이건 집을 살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 시점에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시장의 힘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폭락하고 막,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 막 투기 수요 때문에 막 그 과도하게 상승한 면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대로 엄청난 폭락을 해서 결국은 구조조정 안 해도 알아서 구조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 나라가 경제가 결단이 맞습니다.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장의 힘으로 해결이 어렵다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진 해결책은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예,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서방 국가나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시장이 알아서 구조조정을 해.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근데 중국에서는 아까 달리던 자전거에 비유했듯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중국 분들이 빈부격차에 대한 그 불만 그리고 중국 분들이 그 더 소득을 높이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엄청나다는 걸 중국 정부 특히 공산당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중국 일반 시민들의 욕망과 불만을 컨트롤 못하면 경제 성장이고 뭐고 중국 나라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이제 공산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힘으로 기다리면서 그 딴 서방 국가에서 하듯이 그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걸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얼마나 중국 그 일반 사람들의 이 불만과 불안이 크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대도시에서 보도는 안 됐지만 최초로 그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80%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인데 그게 뭐 20% 가격이 하락했다. 대도시는 더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물론 공산당이 무섭고 정부가 무섭지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은 그 미국 같은 데에서도 그 주가 지수가 막 폭락하고 할 때 보면은 네. 막 증권사에서 총기 난사 사고 있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민심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굉장히 흉흉하고 아마도 공산당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개입을 할 건가? 지금 어제 뉴스로는 이제 중국의 재정부장을 바꿨는데요. 그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재정부장이 이전에 재정부장 하시던 분이 이 중국의 그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대처를 효율적으로 못했다. 그래서 바꿨다. 이런 이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중국 정부의 중앙정부의 재정부장이 되신 분은 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정부가 중국의 정부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이걸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정책을 바꾼 데가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입니다. 8월 말에 정확히는 8월 21일에 기준금리를 0.1% 인하합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스처인데요. 이 0.1%는 사실 내리나 마나 한 건데. 아니, 그리고 물론 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더 올릴까 말까를 네.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우리는 내렸다. 라는 시그널을 줄 수는 네. 있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이 0.1%. 그래서 이제 서방에 있는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어널리스트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2%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0.1%를 내린 거예요. 그 너무나 실망스러운 인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랬으면 정말 대폭 인하를 했을 텐데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소폭 인하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기로 인민은행과 중국 공산당은 이 금융정책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스처는 0.1% 내리는 거는 하겠지만 이 대폭 내려봤자 그 약발이 없다. 네. 즉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어렵다. 즉 사람들이 더 돈을 빌려다가 낮은 이자율에서 모기지 론을 빌려다가 아파트를 더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융정책으로는 안 돼. 이렇게 네.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국 정부가, 즉 중앙정부와 공산당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게 참 마른 구조조정인데 참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데요. 회사도 파산시키고 그리고 그 일하던 분들도 다 순간적으로 직업을 잃게 되고 그런 구조조정과 재정정책, 그런 회사들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원 투입을 통해서 꾸준하게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정부의 네. 어떻게 보면 패키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려던 거를 이제 하려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 한다는 게 참 기회를 놓친 게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중국 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나서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게 분명한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굉장한 고통도 따르겠고 중국 정부가 작년에 이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기 바로 직전에 이 외국인들한테 손을 내밉니다. 외국 투자자들. 즉 중국에 이제 전 세계에서 큰 기업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2022년 가을에 중국 정부가 토지와 금융을 외국 기업에 파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 공식적인 서류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많이, 얘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한 저는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서양 기업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이 토지와 금융은 접근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토지를 소유하거나 중국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건 절대 못하게 하고요. 이거는 오로지 국영기업만 거의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이고 기존의 관행을 깬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이런 심각한 경쟁에서 이제 외국 기업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부동산도 위기가 올 거라 아니까 이 어떻게 하든지 외국 돈을 더 끌어들여서 중국 내부의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려고 굉장한 파격적인 제안을 어떻게 보면 당근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정책도 사실은 코로나 전에 그리고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경색되기 전에 했으면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의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렇게 파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기업한테 그 혜택을 제공하는 토지와 금융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거를 미국과 경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미국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네. 전에 했으면 상당히 이게 좋았을 텐데 어쩌면 갈등을 피하거나 완화시킬 맞습니다. 요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늦었지만 저게 외국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당근입니다. 그래서 저 정책이 이제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거냐 올해라고 보는데 아직 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저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더 투자하거나 더 중국으로 진출할 거야 이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나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정책이 작년에 발표하고 아직 실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중국 안에서 정부 공산당과 정부 안에서도 상당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한 건 사실이지만 또 실행은 다른 면이 네. 있는데요. 그 실행하는 면에서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한테 외국 기업들한테 우리 자국민이랑 똑같이 해주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지난 20년간 개발 전략 전체를 바꾼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면 사회주의랑 또는 공산주의랑 대비되는 게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생산수단의 핵심에 토지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을 흔드는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 중국 공산당의 경제 개발의 철학, 전략을 바꾸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더할 수 있는 상당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게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혼란스러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이제 시간이 걸리고 참 어려운 시간이 계속 되지 않을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중국 사회주의 전략의 기반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참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대학원생 중에 한 분이 중국 분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그 학생이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중국 지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본부가 상하이에 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완전 시골 출신인데 이 외국계 기업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갔더니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한국 대기업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상하이 영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에 계속 살았으면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대도시 영주권이 이제 초원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이 베네핏 때문에 월급이고 뭐고 상하이에 살면서 모든 시의 그 베네핏,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동네 학교를 보낼 수 있고 그 동네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베네핏이 월급이랑 비교가 안 되게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 중국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투자자를 더 끌어들이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걸 정말 안정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작한다면 이 중국에 들어가는 외국 기업이 많아지고 당연히 이 중국에 원래 있던 원래 그 정부의 그 직간접 보호를 엄청나게 받던 기업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회적 혼란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이 과연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설령 중국 정부가 하겠다고 해도 이게 저희가 이제 아마 외국 기업들이 뭐 중국에서 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야, 너네가 원래 하던 그게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받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기업, 우리 중심으로 가고 외국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라고 달라지라는,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맞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져서 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그쵸. 걸림돌이 되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게 절체절명의 이 시기를 맞든지 하여튼 이런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맞습니다.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덩달아 우리도 안개 속인 기간이 상당히 그렇죠. 오래 맞습니다. 지속이 되겠네요. 예. 예. 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오늘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우리 코가 석자긴 한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 중국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그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